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자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아 승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심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없고 영원히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2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 읽는 교회로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법칙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고 다른 것 많이 강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합니다. 허감과 저주와 재앙의 권세 완전히 결박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만 우리에게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가 감동하는 예배로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보혜 권능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밑에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일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시편 9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
있습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밖에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마산평강교회를 사임하고 이 바람이 신선하게 부는 이때에 저 차에 저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곳으로 진짜 슬슬히 올라온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로 그때 무슨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하나 더 세워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 더 세울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권을 뭐 버린들 뭐가 아깝겠느냐. 나는 그 중심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좋은 중심을 가지고 올라왔고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지만 올라와서 2층에서, 이곳도 아니고 2층에서 교회를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뭐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초라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하면서 성장해 가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목회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에서 벗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까, 그것을 가장 크게 우려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게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자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건 또 가다 보면 또 이것이 변절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출세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죽어나 사나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한 성도가 되겠다. 나는 가난해도 성경 한 권만 읽고, 부해도 나는 성경 한 권만 읽고, 내가 잘 돼도 나는 성경만 말하고, 내가 못 되어도 나는 성경만 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늘 갈급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다른 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또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성경 안 읽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고 성경 안 읽으면
결국 틀려도 틀린 줄은 모르고 성경 안 읽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는데 우리 손에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고 있다는 거. 성경을 제 1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 문제도 아니냐? 성경 읽으면 해결될 문제니까요. 그런데 성경 안 읽으니까 그 영적인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그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그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 영적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깨닫는데 설교만 듣고 성경은 안 읽어요. 설교만 듣고 스스로 말씀을 안 읽어요. 그래서 참 위험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제자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는 성경을 제 1권위로 두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경 읽고 성경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2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성공한 것도 없지만 크게 부한 것도 없지만 오직 성경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절된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 한 권을 제1권위로 삼고 변절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절대적인 권위를 계속 인정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함께하소서. 역사하소서. 어느 간데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제자교회가 설립 21주년을 맞아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성령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성경,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끝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윤성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을 외치게 하셔서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매일의 삶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질병의 재앙 시대 속에서도 언택트 교회를 통해 성경 읽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경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경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자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두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듯이 윤성주 목사님의 언택트 교회의 매일 치유 예배와
매일 성경 읽는 사역을 통해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얻은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끝 캄보디아까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상으로 죽어가는 캄보디아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줌으로 진행되던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줌을 통한 신학교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시스템이 순조롭게 준비되어 현지인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며 일꾼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소쿤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생명 바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제자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을 축복하시사 이 모든 사역에 오로지 헌신하는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성경 읽기와 예배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경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직 예배에 생명 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찢고 피 흘리신 피와 살을 기억하며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줌으로 예배하는 제자교회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에 집중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에 나아갈 길을 방해하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탄마귀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겨 선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여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어린애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규환 목사, 주님 앞에 생일 감사한 것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주를 위해서 죽는 믿음의 성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믿음 위에 하늘을 복을 주시고 드린 물질 위에 경제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어 복음 전하고 성경 한 권 강조하는 교회로 영원히 남고 싶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규환 목사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훈련시키시고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목회자로서의 모든 것을 잘 갖추고 또 잘 준비되어서 일평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방송 예배 드릴 때에도 올바른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또 이렇게 예쁘게 우리 오현민 자매와 이영주 집사가 수고해서 이렇게 꽃꽂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꽃꽂이를 누가 하든 간에 꽃꽂이 값은 교회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이렇게 부담하면 안 되고 꽃꽂이 값은 뭐 개인이 헌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꽃꽂이 값은 교회에 청구해서 꽃꽂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성찬식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홀로 예배 성경 읽기 잘 참석하고 계십니까? 예, 잘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시스템이다 생각하시고요.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늘 나홀로 예배와 성경 읽기 생방송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내일 우리 치유 목회자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11시 2층에서 한 20명 정도, 많으면 20명, 지금 16명이 오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또 뭐 한 20명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영남 권사한테 뭐 간식 준비를 했더니 오늘 보니까 팔이 저래가지고 뭐 간식 준비도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시간 되시면 내일 좀 일찍 오셔서 2층을 좀 따뜻하게 해두시기를 바라고 좀 간식도 잘 준비해 주시면 뭐 치유 목회자 모임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많은 분들이 저보고 좀 모이자고 해서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아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교회 창립이라고 뭐 떡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가실 때 잊지 마시고 꼭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아직 기침이 뭐 알러지 기침이 다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뭐 설교 중에 조금 기침하더라도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오늘은 교회 설립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제자교회 또 우리 언택트 교회가 가야 할 길, 앞으로 미래를 두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요, 어제까지 좀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왜 마음이 편치 못했느냐 하면 이제 교회 설립 날짜가 딱 되니까요. 내가 상당히 좀 무능한 목사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참 무능하다. 뭐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참 내가 무능하구나. 왜 무능하다고 생각했냐면 뭐 교회가 뭐 크게 부흥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20년 전에 마산 평강교회를 사임하고 떠날 때 그 숫자 딱 반입니다. 반.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마산에서 평강교회를 사임할 때 지금 이 숫자 배는 되었거든요. 그런데 마산에서 몇 년 목회했냐. 12년을 목회했습니다. 12년을 제가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숫자 배 이상의 부흥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40세 때 이곳에 와가지고 또 목사 때 이곳에 와가지고 20년을 목회했어요. 그런데 12년을 목회한 마산 평강교회 숫자보다 절반밖에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 아, 나는 정말 무능한 목사구나. 이러니까 뭐 울까지는 안 갔지만 아, 조금은요 참 무능한 목사구나 라는 생각에서 쉽게 이렇게 벗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뭐 밥맛도 없고 뭐 별로 뭐 사람 만나도 기쁘지도 않고 왜 이 무능한 목사 이게 탁 내 머리에 들어와가지고는요 이게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니까요. 어제 제가 몇 시에 누워 잤느냐? 7시 반에 누워 잤어요. 저녁 7시 반. 여러분 7시 반에 누워 자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왜 7시 반에 제가 누워 잤겠어요?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자. 자고 다시 설교 준비하자. 이 무능한 목사라는 이 단어에서 못 벗어나니까요.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자. 자고 뭐 설교 준비를 다시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11시 반에 일어나서 다시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상한 단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나가지지 않더라고요. 또 전에 목회했던 교회와 비교해보니까 그곳은 12년 목회했는데 지금보다 우리 교회 지금 숫자보다 배 이상은 있었고 이곳에서는 20년을 목회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이상한 것에 빠져가지고요. 조금은 좀 이렇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왜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를 한 번도 목회를 못할까? 좀 독립된 건물 있잖아요. 마산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렇고 아 다른 목사들은 쉽게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건물을 가진 이렇게 목사가 한 번도 못 된 걸까? 또 이러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또 나빠지는 거야. 뭐 어제는 완전히 사단 충만한 날이었는가 봐요. 완전히. 아니 20년 목회했으면 뭐 조그만 건물이라도 독립된 건물이 있어서 좀 교회가 교회답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교회를 두 군데 개척했는데 왜 나는 독립된 건물을 가진 적이 없는 이런 목사가 되었는가. 참 나는 무능하구나. 이런 생각을요 오래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가르쳐서 무능하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보고 제법 유명한 목사로 압니다. 이것도 문제야. 이게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더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외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강의를 많이 가잖아요. 또 책도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래,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요, 안양에서 크게 목회하는 줄 알아요. 근데 와보면 지하실이야. 와보면 숫자도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유명한 목사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사실. 아닌데, 그렇게 말들을 하니까 이 말 자체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나를 좀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이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 한 주간은 못 기침으로 얼음을 당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또 약간의 솔직히 말하면 눌림, 약간의 회의 이런 것들이요 계속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전혀 내답지 않는 나예요. 저는 없어도 있는 척하고 안 돼도 되는 척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전혀 나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답을 찾잖아요. 그래 맞다. 나는 무능한 목사가 맞다. 이거 인정하자. 나는 뭐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지 못했고 나는 뭐 건물 가진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뭐 유명한 목사도 사실 아니고 맞다. 그렇다고 해서 눌려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회의감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나를 위해서도 옳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도 옳지 않고 이건 설교 준비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그냥 살겠습니다. 그냥 뭐 부흥 이것도 하나님이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뭐 교회 건물 이것도 뭐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지. 뭐 유명한 목사 되면 뭐 하나 이거. 내가 지금 눌려있는 거 사단의 여사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자.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자.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슨 길이냐. 나는 오직 성경 말하는 목사가 되겠다. 결국은요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 나는 교회 부흥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지금요 교회 부흥이 안 되어서 전도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교회 부흥이 안 돼서 제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부흥된 교회 많은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슬픈 거예요. 지금 건물 가진 교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들만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다. 지금 유명한 목사들 많아요. 이 모든 목사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겠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나는 뭐하는 목사가 될 거냐. 오직 성경 말하는 목사가 되자.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성경의 길이다. 나는 성경 외에 다른 거 말하지 않겠다. 제가 다시 한 번 더요 그렇게 각오를 했어요. 나는 성경 외에 다른 거 말하지 않겠다. 인기 없어도 괜찮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아도 괜찮고요. 사람들이 내보고 뭐 칭찬 안 해도 괜찮고요. 나는 성경 외에 다른 거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거 말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이 성경 안에 완전한 복음이 있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만 말해야 되느냐? 성경 속에 완전한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또 언택트 교회 커뮤니티에 올린 게 뭡니까? 제가 성경을 다 읽으면서 보니까 내 과거 문제의 모든 답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성경은 다 기록해 두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과거 문제에 빠진 거예요. 자, 현재 문제. 자, 제가 뭐 눌리고 약간 낙심하고. 자, 현재 문제. 보세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현재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미래. 어디에 내 미래 문제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내 미래 문제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아, 과거 문제의 모든 답 성경에 있고 현재를 이길 수 있는 모든 힘 성경에 있고 미래의 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다 있구나. 이걸 믿어야 오직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오직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제가 오늘 정말 마음을 담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요. 다른 사람이 가진 복음. 자, 이건요. 목사인 저의 복음도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복음. 또 내가 깨달은 복음.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내가 깨달은 복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다른 사람이 가진 복음 불완전합니다. 내가 깨달은 복음도 불완전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복음보다 내가 깨달은 복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잘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이 깨달은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완전한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집중해서 성경 읽을 때 기도하면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로 성장해야 돼요.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복음을 따르는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가진 복음을 맹신하는 사람은요.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복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성경밖에 없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람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성경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오직 성경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고 다른 것에 관심 가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속습니다. 성경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은 속습니다. 왜 오직 성경이냐?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복음으로 알 수 있겠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그죠? 성경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성경이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성경이 오직 예수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와 오직 성경을 분리하는 사람은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이런 말을 한도 안 합니까? 성경만 읽으면 뭐하노? 복음을 깨달아야지. 여러분
솔직히 한번 비판해 보세요. 성경만 읽으면 뭐 하나 복음을 깨달아야지. 그럼 그 사람이 깨달은 복음은 성경에 없는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깨달은 복음은 성경에 없는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틀렸잖아요. 그게 잘못됐잖아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복음의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틀린 말들이요. 너무 많아요. 오늘도 한 분이 뭐 이렇게요. 뭐랄까요. 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올렸는데, 예배는 최고의 우리의 만족입니다. 라는 이미지를 올렸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다.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틀린 것을 틀린 줄도 모르고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건지 몰라요. 물론 그 말의 의미를 이해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만족함을 얻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지. 틀린 것인 줄 모르고 이상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깨달은 복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건 나를 만족시키는 복음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더 많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부산 모임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 모였을 때, 나는 성경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경 읽고 난 후가 가장 행복하다. 이 말 이해됩니까? 성경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경 읽고 난 후에 가장 행복하더라. 오늘도 내가 성경 읽었구나. 오늘도 내가 말씀 읽었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성경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경 읽고 난 후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정말 내가 믿음의 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없느냐?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이게 더 안타까워요. 차라리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없다면 소망을 안 걸 건데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를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자,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그 자체가 지금 자신의 신앙 생활이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늘 마음속으로는 성경 읽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읽지 못하죠. 읽을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없고 다른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올바른 신앙생활은 강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요, 우리 손에 성경이 없을 때는 사람 중심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운 거 있잖아요. 배운 거. 사람 중심 신앙생활이었고 우리가 신앙생활 배운 것 중심 신앙생활이었어요. 왜?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을 때는 입으로 전해진 것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 되는구나.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전으로 지내지는 것, 배운 것,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산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손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읽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었어요. 성경은요, 스스로 읽어야 돼요. 스스로 성경 읽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 배우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자 호커마 주석 그거 얼마 안 하니까 그거 한 줄씩 집에서 구비해 두고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찾아봐서 읽어보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라 안 합니까? 그죠?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만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읽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스스로 성경 읽는 교인들이 몇 명 안 됩니다. 몇 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 공부하잖아요. 스스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한국교회 교인들한테는 없어요. 왜 매일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만 따라갔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적어요. 다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죠.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전부 다 다른 사람이 가진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 뭐 텔레비전 본 거 이야기하고 자기 책 읽은 거 이야기하고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지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교가 이게 강연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 공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가르치는 교회까지 만났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을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중요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맡겨도 불안하잖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돈 맡기면 불안해요. 엄청 불안해요. 그래서 안 맡겨요. 돈만 맡겨도 불안해. 안 맡겨.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성경 배우고 성경 가르치는 교회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아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이걸 못 깨달아버리면. 자 이제요 시대는 변했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옛날에는요 멀어서 교회 못 갔잖아요. 핑계대면서. 이제는요 인터넷으로 어디서든 예배드립니다. 이제는요. 지난주에 잠시 우리 교회 다녀갔다 우리 피터 장로님 부부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영국과 우리나라가 시간차가 있잖아요. 아침 일어나면 뭡니까? 나홀로 예배를 통해서 새벽기도를 하고 11시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있다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한다길래 인도 받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말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요 모든 것이 공개된 시대입니다. 제가요 내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기도회를 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나 싶어서 내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다니까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느 뭐 유튜브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으로 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딱 방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따따따 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랄랄랄랄랄랄랄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교회에서 자꾸 이래서 기도하면요 그 유튜브 보는 사람들요 아 교회는 미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만 했잖아요. 교회 들어왔는데 전부 다 방언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이 정상적인 집단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교회들을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지 따따따따따따 올라라라라 뭐가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한국 교인들을 속이고 있고 이 멍청한 교인들은 또 속고 넘어가고 있고 막.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알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따따따따 하면서 자기 취해가지고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제 어머니 집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성경이요. 낡을 때로 낡았어요. 하루 종일 많은 기회 했더니 막. 잘 성경 읽고 지낸다는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그 이해는 되는 게요? 물어봤더니 뭐 이해돼도 읽고 이해 안 돼도 읽고 뭐 그걸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손을 좀 만져봤더니 손이 좀 차더라고요. 그 손이 왜 이렇게 찬 기요? 했더니 그 너 그걸 차대. 그래서 내가 우리 여동생한테 전화 걸었어요. 어머니 손 차니까 그 한약집에 가가지고 한약 좀 취해서 어머니 드리라고.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잖아요. 우리 손에. 스스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확신 내가 말하는데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면 내가 깨달은 설도 내가 계속 할 거야 아마. 진짜로.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디에다가 갖다 붙이고 싶었냐? 성전에다가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똑똑했으면 얼마나 뭐 설교 잘하고 얼마나 뭐 화창하게 유창하게 여러분들을 미혹했겠어요.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열망이 따따따따 랄랄랄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성경 배우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을 가져야 돼요. 자, 왜 오직 성경이냐? 왜 자꾸 오직 성경 말하느냐?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하며 성경만이 무오한 규칙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유일하며 무오한 규칙이다. 그리고 왜 어제 성경이냐?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권위보다 설교가 강조된다면 틀린 겁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방언이 강조된다면 틀린 겁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어떤 사랑 구제가 강조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제1 권위는 성경이다. 교회 내에서 성경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이단의 길로 가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사탄의 역사이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검증해야 돼요. 무조건 따르지 말고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자, 우리 교단에서 결정하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걸 딱 검증해야 돼요. 아, 교단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자. 나는 그거 반대합니다. 교단에서 결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된 평범한 성도들이 더 강하다. 하, 저는 이 말씀 믿으셨어요. 성경이 없는 그 어떤 권세자보다 성경으로 무장된 평범한 평신도들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 무엇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으로 딱 무장된 자. 성경 말씀으로 완전 무장한 자. 그래야 말세 때 핍박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졌네요. 성찬식도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사심, 예수님의 부활하 재림, 이걸 가르쳤어요. 자, 오늘날 교회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시한 이야기로 들립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시는 이 복음을 오늘 한국 교회가 제대로 전하고 있냐 말이에요. 제대로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거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들이 전한 복음, 이 말씀을 굳게 지키는 데 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오늘 보면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지 마세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대로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도 성경이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만이 진리이다. 성경만이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지는 맙시다. 오히려 성경대로 살지 못함을 아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양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읽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성경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고, 오직 성경 한 권에 사로잡힌 자, 미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성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멍청한 기독교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무지한 기독교인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음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 너희 교단, 정통, 이단 다 떠나서 성경만을 고집하며 성경 안에 머물며 성경과 함께 사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자, 오늘 성찬식 날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죄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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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내 십자가의 공로로 누가 같이 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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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수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 예 좋은 취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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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을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 예수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하여
기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며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주 예수여,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자 하오니 주 예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여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뜻을 따라 성찬식을 베풀고 떡을 베풀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오늘 떡과 잔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서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제가 이미 집에 떡과 잔을 준비하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교회 시간표를 따라서 성찬식에 함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마실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린 피, 만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흘린 피를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이 잔을 받고 우리 주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일어나자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등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버김은 속죄하 아닌가. 그 극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경 그 성경만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